이것도 저랑 한번 쳐보자고요. 다 맞을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거 열 번 치면 몇 번 맞히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다섯 번 이상 뭐 한번 해보죠. 열 번 쳐봐. 얼마나 맞았어요? 아유 두껍다. 네, 이거는 맞아도 맞은 게 아니고요. 어우, 아이, 좋아. 아이, 세대. 회전으로 치는 거일 때 스트로크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뇌에 회전을 주고 칠 때도 괜찮은 방식으로 치게 돼요. 무회전 스트로크가 백판이면 회전 줄 때 더 망가지거든요. 오우, 잘. 괜찮으신데? 괜찮으시죠? 아, 이것도 맞아. 항상 맞아. 아, 잘 쳤는데, 잘 쳤는데, 빨라, 빨라. 일단,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 여기에 와도, 이렇게 다스라스라 빠져요. 공의 오른쪽을 출발은 무회전으로 쳤어도 공의 오른쪽 맞잖아요. 그리고 쿠션 맞으면 회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왔다 하더라도 회전이 생겨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오면 반드시 빠진다. 그러니까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쳐야 여기서 무회전이 되기 때문에 서서 올라온다고. 바뀐 곳을 들어갔죠. 이게 확률을 높이려면 눈이 맞을 만큼만으로 눈이 되셔야 돼요. 확률을 높이려면. 아이고, 살살. 이 정도 프로한테까지 배우겠지만, 아니면 또 좋다는 건 다 배워졌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또.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쳐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 좀 때렸어, 이렇게. 그러면, 잘 살펴주세요. 그러면, 느리게 치는 스트로크를 어떤 벤치 가지고 연습하면 좋으냐면,
시스템 아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요? 아니, 그, 점수는, 점수가 낮은 거에 비해서는 시스템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많이 하다 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지, 몰라.